pour voir une plus fort.
그때 그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. 그게 불교의 핵심 원리입니다. 자, 이 원인이 이 결과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.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때, 성령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때 자기에게 놀라운 우리가 열심히 했고 뭐 했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못 받으면 어떤 느낌이에요? 섭섭하지? 인간적으로 그래요. 근데 어떡하지?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걸 그 첫 번째로 신경을 써요. 근데 이게 느껴지면 신앙하면 재밌어. 근데 안 될 때는 뭐예요? 억지로라도 순종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. 그렇게